전염의 속도가 사스랑 비교해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메르스랑 다른 거는 메르스는 주로 지역 사회에서 전염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감염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에 비해서는 전파 속도는 확실히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, 일반적으로 WHO나 감염 전문가들은 메르스보다는 전염력이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 아닐까 예상됐는데, 지금 봐서는 사스보다 조금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콧물, 목 아픔, 기침, 그 다음에 폐렴까지 가면 뭐 호흡곤란이 좀 있다던가, 기침이 좀 심해진다던가, 흉통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,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, 일반적인 상기도, 하기도 감염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위험 지역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 감기 증상이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현재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. 오히려 그런 과도한 불안감이 더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, 그런 것도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 가시면 될것 같고, 꼭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중국 여행을 했다던가, 여행한 지 14일 이내라든가,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그 노출력이 인정이 되어서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곳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그런 1339나 질병관리본부나 상의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지만,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현재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 환자들의 동선 때문에 말들이 많았지만은, 이런 이 바이러스 자체가 RNA 바이러스거든요. 우리가 DNA, RNA 이런 바이러스를 나누는데, RNA 바이러스는 되게 불안정합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그 공기에 노출이 되면은 보통은 금방 증식력을 잃고 감염력을 잃어버리거든요. 길게 잡아봤자 하루 이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나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, 그리고 또 질병관리본부의 그런 지도하에 노출됐던 지역의 공공 그런 기관들은, 공공 장소들은 다 소독이 완료가 됐거든요. 그러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감염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, 이 노출됐던 공간에 질병관리본부가 통제를 하지 않고 이제 오픈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명기적으로, 뭐 예를 들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, 지금 뭐 그쪽 동선으로 이동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일단은 이제 앞으로의 1, 2주가 제일 추이를 봐야 될것 같고요. 1, 2주 내에 확산이 좀 되지 않고,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생각보다 일찍 종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1, 2주의 그 확산 추세라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서 4월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,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국 전체를 위험 지역으로 잡은 게, 이설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잡았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중국 자체도 우한을 폐쇄하고 이런 일들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,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얼마나 전파가 되냐의 여부가 1, 2주 내에 이제 그 추이가 결정되기 때문에, 그것을 보고,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. 최선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예방법입니다. 그래서 꼭 흐르는 물에 씻을 필요는 없고요. 뭐 알코올젤 같은 게 있으면은 알코올젤 같은 걸로 씻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,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젤이 지금 많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은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씻으면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마스크 자체는 자기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있을 때 바깥으로 배출하는 것만 그것도 막을 뿐더러,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, 일반적인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고, 근데 이제 그 손에 묻어 있는 그런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그게 무의식 중에 뭐 눈을 비빈다던가 입으로 간다던가 하면은 문제가 될수 있어서, 수시로 손을 씻는 게더 중요하겠습니다. 지금 봐서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2009년도에 신종 인플루엔자랑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, 국가적으로나 또는 이런 방역을 담당하는 질병관리본부나 그 일선 의료진이나 또는 여러 국민들, 시민들도 지금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셨고 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고, 또 너무 불필요한
걱정과 두려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것들의 일반적인 규정이나 규칙을 잘 따라주시면은 충분히 큰 문제 없이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